안녕하세요. 얼쑤 우리가락 이다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진 기온에 가을이 다가왔음이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감수성이 샘솟는 계절, 이 가을에 여러분은 어떻게 감성을 채우고 계신가요? 얼쑤 우리가락, 오늘은 춘향가 속에서 감정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 두 사람의 사랑 그리고 이별을 담은 무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안숙선 명창의 소리로 만나보는 사랑가입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리끼를 이어가고 있는 안숙선 명창. 이면비 명창과 함께 춘향을 연기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춘향과 이도령이 만난 지 엊그제인 듯하나 하루 이틀 오륙일이 넘어가니 나열인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차차 깊이 들어 도련님이 춘향을 붙들고 안고 둥글며 사랑가로 논의난디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하면 협을 내라
쉬워. 나비 새고 찾아가니 꽃들도 내 사실소. 다 얼씨구야. 그러면 누가 댓글이 있다. 다 얼씨. 자가디디 하 하나의 전 하나의 군도 우릴 변양 지하이비 하 산이나 히트기 아들 야자 큰 자가디 형 하 기지병병래 끝까지 하 붙여서 혼자로 돌아보자. 하시 도련님은 어찌 그리 불길하시게 죽는단 말씀만 하시니까. 오, 그럼 우리 정담도 하고 얻고도 한번 놀아보자. 아이고 도련님, 그렇게 업고 노시다가 장판방에 그냥 쭉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걷는 방 어머니가 알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걷는 방 어머니께서는 소실적이 이보다 훨씬 좋으셨다고 하더라. 참말 말고 업고 놀자. 에이.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하.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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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랑 우라 내 사랑이야. 이내 사랑이로다. 아미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라느냐. 둥글둥글 소바 흙봉기 뜯들이고 등백창을 자르르 부원 씨는 발라버리고 붉은 정목 푹딱 방간진수로 먹으라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라느냐. 당둥지루지거니 배가지 날 참해 먹으라느냐. 지금 흰살구 작은 이도령선을 먹으라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제가리 가거라 뒤뒤를 보자. 아. 이혼너라 앞뒤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긋부서라 입술을 보자. 아미 내 사랑아. 아? 예,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아이고 도련님,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업어요. 그렇지. 내가 그러기에 널 다려 무겁게 업어달라더냐.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 얹고 징검 걸어다니면 그 속에 천지우락 장막이 다 들어있느니라. 춘향이도 이제는 파급이 되어 마구 도련님을 낭군자로 업고 노는디. 둥둥둥내 낭군. 아. 오호 둥둥내 낭군. 아. 도련님 불러고 노니 와. 좋을 포자가 절로 온다. 저격의 모란화 탐아 동접이 좋을시고 소상 통중 칠댕이 일상을 보가 또 주르하루구나. 둥둥둥둥 어허 둥둥내 낭둥. 도련님도 더욱 좋아라고 이해
순양아 말 들어라. 어? 너와 나와 유정헌이 정자 노래를 들어라. 담담재앙방숙 유유원객전 하교울상 송은이 홍수의 원암정 서구군남포 불승정 무인 물건을 송하여 하나 대수의 희우정 삼태육정어 백관조정 주어인정 폭석방정 일정실정을 논정하면 내 마음 일편단정 내 마음은 형리정 양인심정이 탁정 다만일 퍼정이 되거든연 복통열정 걱정이 되 심정으로 안정한 그념자 노래라. 안숙선 명창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수식어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영원한 춘향인데요. 안숙선 명창의 고향이 춘향전의 배경, 전라북도 남원이기도 하고요. 88 서울올림픽 문화축전 행사로 공연된 춘향전에서 인상 깊은 무대를 선보이면서 우리 시대의 대표 춘향으로 기억되고 있죠. 자, 이번엔 춘향과 몽룡의 가슴 절절한 이별 장면입니다. 장문희 명창의 소리로 만나보는데요. 이 곡은 2004년 전주 대서슴놀이 전국대회에서 장문희 명창에게 장원을 안겨준 대목이기도 합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춘향 어머니 말 듣고 왔다. 그년 뱃속 무섭게 유어다. 예. 네 맘대로 보내고 말고요. 네 맘대로 보내고 말고요. 예. 아이. 뭐 어떠지? 뭐 어떠지? 예. 네 맘대로 보내고 뭐 어떠지? 예. 천양반 가신 후로 뒷간장을 녹이려느니 보내여도 가글을 짓고 따르고 가도 따라가거라. 여필 동부가 지중하지 늙은 논기는 쓸데가 없으니 너그서 벙벌 따로 가구라. 나는 모른다. 다 너그들이 춥다운 제사던 지다운 부른다. 나는 몰라. 다 춘향무친 건너간 이후로 춘향기 새로로 몰래요 일절 동부 해원성과 단창 목구멍을 삼고 운다. 아이고 여보 도련님
가실라유. 예. 나를 어쩌고 가실라유. 다시고. 인제 가면 언제 와요? 예. 올라지나 일러주고. 아. 아, 그리고
한여름을 울지 도련님 할 일 없이 들어가신 후 제. 춘향은 도련님을 허망히 보내고 하도 마음이 정처없어 향단아 술상하나 차려라 도련님 가시는 뒤 오리정에 나가 술이나 한잔 들여보자 술상 차려 향단 들여 앞세우고 우리 지영 동일견 소벌을 물며 부르며 나가오른디 주마자랑 끌어다가 눈물 흔적을 세치면서 잔디
벌쓰고. 장모니 명창의 올곧은 소리로 감상한 오리정 이별 대목 어떠셨나요? 앞서 이 곡은 장모니 명창이 전주 대사슴놀이에서 장원을 차지했던 곡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장모니 명창은 이렇듯 대사습과 관련한 몇 가지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95년 전주 대사슴놀이 학생 전국대회에서 장원, 98년에는 판소리 일반 부문 장원을, 2004년 판소리 명창 부문 장원까지 대사습 3관왕을 기록했고요. 특히 명창 부문은 첫 출전하던 해에 심사위원 전원 만점에 28살 최연소 장원이라는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재능과 노력이 만들어낸 환상의 기록이죠. 오늘은 이렇게 춘향가로 만나는 사랑과 이별을 전해드렸고요. 얼쑤 우리 가락은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